호수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물 세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피부에 고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 생활 습관, 화장품 관리 추천, 홈케어까지 압축 압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약 한 3년 전만 해도 피부가 그리 좋은 편 아니었거든요.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보시다시피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다. 피부과만 10곳이 넘는 곳을 다니고 대학병원까지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꾸준한 관리로 극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싹 바꿨던 생활습관, 화장품 관리 추천, 홈케어까지 어떻게 하는지 압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생활습관입니다. 여러분, 생활습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지키기 어렵다. 바로 선크림 꼭 바르기 인데요. 제 피부에서 자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근깨나 기미 같은 색소 침착이 별로 없고 여드름 색소 침착이 예전에 심했을 때에 비하면 진짜 거의 없는 수준. 그게 바로 선크림 때문인데 선크림 바르는 습관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제가 31살이거든요. 31살까지 계속 꾸준하게 무조건 발랐고 특히 트러블이 올라오고 난 자리도 색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귀찮더라도 외출한다 싶으면 무조건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오전 물 세안.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피부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전 오전에는 꼭 물 세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도 아니고 되게 건조해. 완전 악건성이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오전에 물 세안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지성, 복합성, 여드름성,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 타입을 가진 저 같은 피부, 예민한 피부들은 피지 분비량이 많다 싶으면 아침에는 폼클렌징 세안으로 좀 가볍게 씻겨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 이거 바꾸고 나서 피부 컨디션 굉장히 좋아졌어요. 1시 전에는 무조건 찝찝. 근데 사람이라는 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여서 매번 뭐 11시부터 뭐 12시 일찍 잘 수만은 없잖아요. 진짜 부득이하게 바쁠 때는 저도 늦게 자지만 웬만하면 이제는 아무리 늦어도 1시까지는 최대한 자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해요. 이거 바꾸니까 피부 진짜 컨디션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도 모르는 습관 찾기거든요. 저는 브이로그를 하다 보니까 와, 나 이런 행동도 해?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머리를 너무 많이 만져. 두 번째는 얼굴을 너무 많이 만지고 코를 너무 많이 긁어. 이렇게 손을 많이 댄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서 이거를 안 하려고 정말 많이 고쳤어요. 이거를 안 하려고 고치고 보니까 피부에 고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습관, 이 부분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피부 열 내리는 습관 너무 중요해요. 여름에는 항상 더우니까 그래, 피부 열 내려야 돼, 피부 온도 내려야 돼, 이게 좀 머리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계절 내내 지켜지는 게 좋아요. 홍조 잘생기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해줘야 됩니다. 쿨링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그런 비싼 기기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패드나 마스크팩을 냉장 보관해서 무조건 시원하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화장품 관리. 바로 첫 번째는 스킨케어 뚜껑 열어놓는 혹시 버릇 있으신 분들, 이거 정말 좋지 않아요. 뚜껑이 열어져 있으면 공기가 유입이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게 화장품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뚜껑은 화장품들은 다 닫는 습관이 잡혀있는 게 좋습니다. 언니, 저는 진짜 화장품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스킨케어 중에서도 펌프 타입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다른 용기들보다는 펌프 타입이 산소 그 투과가 훨씬 적고 위생적으로도 특별한 관리 없어도 되기 때문에 펌프 타입을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아깝다고 오래 쓰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맙시다. 우리 화장품도 여러분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스킨케어는 물론 너무 유통기한을 오래 지나치면 피부에 진짜 안 좋아요. 자, 그리고
화장품 소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절대 오래 쓰지 마세요. 한번 소분한 거는 웬만하면 2주 안에 다 쓰기. 소분한 화장품은 오래 두고 쓴다. 이거는 그냥 피부 안 좋아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먼지나 세균 번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분한 용기는 웬만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 여드름, 그 외 각종 고민으로 어떤 화장품을 똑똑하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 부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바로 홈케어예요. 정말 바야흐로 약 10년 전만 해도 여드름 케어 제품이라 하면 알코올 성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화하거나 건조되고 수분감이나 보습감은 좀 없었던 이런 제형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K-뷰티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화장품들은 굉장히 많지만 나와 잘 맞는 똑똑한 화장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피부결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조금이라도 푸석푸석하거나 거칠다면 이 표피 표면 위에 약간의 각질들이 쌓여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자잘한 각질들은 자극 없는 패드를 이용을 해서 가볍게 탈락시켜서 데일리 케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패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일단 첫 번째는 대리세안이에요. 저는 집에서 막 일을 하거나 혹은 휴일일 때 아침 저녁으로는 세안은 꼭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거나 운동을 했거나 할 때는 세안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당김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자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유분이나 먼지, 노폐물을 한번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피부가 진짜 달라져요. 저 믿고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요, 수정 화장할 때 우리 클렌징 티슈 같은 걸로 살짝 덜어내고 바를 때 많잖아요. 수정 화장용으로 패드를 그냥 쓱쓱쓱 마무리해주고 쿠션 올려보세요. 수정 화장할 때 다릅니다. 저는 원래 붓패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패드는 진짜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좋은 거를 좀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패드 쓰고 광명 찾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질 케어하기 굉장히 좋은 패드를 그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요거는 여러분 바이오 DTD 아미노바하 거즈 패드예요. 거즈 패드임에도 불구하고 거즈면이 진짜 부드러운 편이에요. 100% 순면으로 제작된 마일드 거즈여서 가볍게 결 케어해주면 두 번, 세 번 닦아도 자극이 없더라고요. 거즈 패드지만 거즈면과 플레이면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에센스 양도 보시면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패드 마를 걱정 없이 약산성 피부에도 0인 제품이라 순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민감하신 분들도 각질 제거용으로 혹은 마무리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패드를 사용하실 때도 듀얼로 되어 있는 패드들은요, 확실히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거즈면은 유분과 각질이 잘 올라오는 코옆, 미간, 턱끝 등 위주로 슥슥 닦아주고 반대편 플레인면은 볼 쪽이나 부드러운 부분을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바이오 DTD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LG생활건강에서 나온 브랜드거든요. 성분 자체도 특히나 꼼꼼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LG 독자 기술인 아비노바하 성분 함유로 약산성 pH에서도 각질 관리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각질 관리를 아예 날 잡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틈틈이 가볍고 자극 없이 데일리로 관리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패드를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패드 다음으로는 우리 세럼을 바르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피부가 좋아 보이려면 잡티도 없어야 돼, 트러블도 없어야 돼, 각질도 없어야 돼,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특히 트러블에 취약한 피부 타입일수록 유분감, 오일감보다는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는 제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진짜 못 모르고 23살 초반 때 아 이렇게 하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구나 하고 오일감이 가득한 제형을 듬뿍 발랐다가 완전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 고민이 많으시다면 아까 바이오 DTD에서 같이 나오는 이 라인이 있어요. 비타 카밍 세럼이거든요. 이게 제형이 수분은 가득 머금은 제형이지만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는 듯한 윤기를 가지고 있는 제형이에요. 바로 요런 제형감을 좀 선택을 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고민 중에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이 바로 잡티나 트러블 흔적, 이 두 가지가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미백 케어 쪽으로는 좀 나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안 좋은 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리했기 때문에 막 흉터나 색소 침착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너무 제품이 많으면 또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흔적 고민이나 색소 고민 있으신 분들도 같이 관리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미백 케어 쪽으로 바를 때는 저는 넉넉하게 발라줘요. 세럼은 정말 아끼지 않거든요. 여러 번 바르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깔아줍니다. 여러분들 제형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비타 카밍 세럼처럼 끈적임이 없어야 돼요. 계속 바르면서도 끈적임이 없고 또 심지어 얘는 대용량이어서 그냥 팍팍팍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보시면 에어리스 펌프 타입이라 잔량도 안 남기고 아주 그냥 싹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아 비타가 들어가면 좀 약간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꾸준히 써봤거든요. 일단 자극이 없어서 바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비타카밍 세럼은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도 고민 없이 바를 수 있도록 안심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한 캐 끝낼 수 있는 똑똑한 제품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정말 여러분 수분, 미백 이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려면 꾸준함이 답이에요. 이대로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드름 피부는 보습감을 아예 주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분을 한 번 더 채워줘야지 내 피부가 메마른 느낌 없이 건조함 없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할수록 수분 크림은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이오디티에서 하이드라 카밍 크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수분 크림이지만 제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초를 마지막 단계에 꾹 담아서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나는 수분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건조함이 계속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속피부까지 채워줄 수 있는 수분크림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제가 속피부까지 채워준다는 느낌을 받은 크림이어가지고 바이오디티디의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탱글탱글한 젤 제형인데 바를수록 수분이 채워지는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절대 답답함은 없으면서 특히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가 좋아요. 저는 여름 활용법, 겨울 활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여름에는 피부 열을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많이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크림 자체를 냉장 보관을 해가지고 충분히 바르고 그 위에 모델링 팩을 발라줘요. 모델링 팩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피부의 열을 같이 빼주면서 카밍 크림에 수분 크림도 나가지 못 하도록 보습막을 같이 형성해줄 수 있어서 궁합이 되게 좋고 겨울에는 모델링팩이 오히려 좀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스크팩이랑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또 좋아요. 보통 마스크팩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바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카밍크림처럼 수분감과 보습력이 느껴지는 제품 있죠.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 위에 마스크팩을 하면 가을, 겨울 환절기에 더블 보습을 주기 진짜 좋아요. 훨씬 더 보습감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외부 자극에도 진정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양하게 활용해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듬뿍듬뿍 바르기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밍크림까지 같이 추천을 드리고 홈케어를 할 때 어떤 제품, 어떤 제형,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홈케어 말고 피부과를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거나 내가 손 쓸 수 없게 너무 따갑거나 한다면 이거는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클리닉 아니고 피부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이나 시술도 가고 끝 하면 절대 안 좋아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활습관, 나의 버릇, 화장품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관리법 요 모든 것들을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녹여서 완전 압축한 영상이에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